내년 추석 연휴는 기대가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 끝나고 알았는데 추석 이번에도 저는 뭐 짧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꽤 오래 잘 쉬었는데 주말이랑 이렇게 해서 쭉 이어졌으니까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넉넉하게 쉰 것 같거든요. 뭐 지난주에 토일, 이번주에 월화수 5일 쭉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출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년을 보니까 내년 장난 와 이게 저 지금 달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이제 최피디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10월달인데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개천절 금요일부터 이어져서 금, 토, 일 하고 월, 화, 수 까지 가고 9일이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본이 일단 7일. 7일. 기본이 일단 7일인데 여기 금요일날 연차를 하나 딱 쓴다? 그러면은 8일, 9일, 10일. 10일까지. 와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와. 이때는 공항이 난리가 나겠네요. 와 거기다가 앞뒤로 붙이거나 뒤로 붙이거나 뭐 앞으로 붙이면은 네. 더 하겠네요.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그 이제 추석 연휴나 이런 때 제가 이제 완전 올해 초에 구정 때 네. 구정 시작하는 날 출발했다가 구정 끝나는 날 돌아왔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한 한 달 전에 예매해가지고 한 달도 아닐 거야. 한 2, 3주 전일 거야. 정말 베트남을 평소 가격이 거의 3배로 가는 기적을 이제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뭐 좀 아 그래도 아깝게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놀자 이래서 그냥 좀 무리해서 갔다 온 거였는데 만약에 이 열흘짜리를 미리미리 그렇게 여행으로 활용하실 거면은 예매를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뭔가 잘 찬찬히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그래도 맞아요. 괜찮을 겁니다. 예. 이게 분명히 요때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지금 아직까지 사람들이 내년 추석 연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뭔가 막 열심히 플랜을 짜고 있지 않을 때 미리 선점을 해놓으면 중간에 나가도 네. 사실은 그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에 나가도 네,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그쵸. 보통 뭐 해외여행 뭐 한 4박 5일만 갔다 와도 충분하잖아. 그쵸? 3박 네. 4일 갔다 와도 괜찮고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연휴가 한 4일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항상 첫날 마지막 날에 다 몰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산이 네. 될 테니까 오히려 그렇게까지 또 티켓값이 많이 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보는 순간 달력을 보는 순간 좀 설레네요. 아 뽐뿌 왔어. 약간 이건 나가야 된다 이런 느낌. 연휴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알차게도 보낼 수 있고 정말 허무하게도 보낼 수 있는데 제가 올 연휴는 그랬거든요. 올해 제가 해외 너무 많이 갔다 와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또 이 5일짜리를 보고 또 유혹에 잠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또 나가면 이건 미친 짓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그냥 드라마나 보면서 좋네요. 집에서 이제 밀린 일 좀 하고 이렇게 좀 보냈어요. 그렇게 한번 보내고 나니까 내년에는 이제 제대로 놀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 그러려고 올해 안 한 거야. 맞아. 한 번도 찾았어. 이렇게 매번 그럴 순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연휴 보내셨길 바라면서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첫 촬영으로 야마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 뉴 FGFS 레드라벨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 2019년도에 저희가 FG5 이제 리뷰를 하고 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2024 뉴 라인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간 사틴, 매트 그런 계열의 조금 더 빈티지한 맞아요. 질감을 지향하는 그런 FG를 저희가 봤었는데 이번에 여기 5년 만에 이런 느낌이었죠. 네, 예, 5년 만에 새로 본 FG는 굉장히 빤딱빤딱한 새로운 피니쉬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피니쉬 말고는 스펙 표상으로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번에 이제 또 협업 자체를 아주 옛날에 입사했던 야마하의 직원 FG의 거의 뭐 시작 초창기를 담당했던 직원과 최근에 입사해서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뭔가 과거와 미래의 공존 같은 그런 컨셉의 뉴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FG가 뭔가를 이제 찾아봤는데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거의 없고 무슨 어쿠스틱 기타 포럼, 해외 포럼 등에서 이런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것들을 좀 저희가 찾아봤는데 포크 기타라는 그 약자가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찬성을 하고 나도 그런 것 같다. 공감을 받은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파인 기타, 파인 기타.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고요. 뭐 feel good. feel good.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feel good. feel good. 아니, 저희 그 예전에 대학교 앞에 학교 앞에 뷰티샵이 있었어요. 뷰티샵이었는데 the F G 이런 샵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 의미지인데 더 예쁘지였어. 더 예쁘지. 그런 뷰티샵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찾아보면 아무래도 포크 기타가 가장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S는 그러면은 포크 스몰. 스몰. 뭐 네.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요. 예전에 했던 FG5는 9.0, 9.0 이거 스쿼드 전이었고요. 정말 치밀한 야마하. 그만큼 이제 라인업이 촘촘하다는 맞아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때는 풀 광수. 풀 광수. 광수 그런 저음 뭐 이런 느낌에도 또 잘 어울리는 아주 빈티지한 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때 픽업이 달린 FGX부터는 이제 스쿼드가 또 적용이 됐어요. 76.5 괜찮은 점수 받았죠. 항상 뭐 야마하가 딱 이 점수 70점대 중반. 예스 마스터 왕족 빈티지 이렇게 한 줄 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FS5는 75.5 예스 마이 오버로드 백작보다 더 센 공작 빈티지. 근데 사운드도 좋았던 걸로 네,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FGX5도 75.5 점수들이 다 70점대 중반에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잘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 컨셉 설명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1966년도에 이제 처음 개발한 모델인데 FG가 2011년에 야마하에 입사해서 그 트랜스 어쿠스틱 있잖아요. 요거 개발에 참여했던 에쿠니 신고라는 엔지니어 분이 참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미래를 대표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과거를 대표하는 엔지니어로는 루시어로는 우에다 히데오 이 야마하의 첫 포크 기타 여기 포크 기타라고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 FG가 아마 포크 기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962년도에 입사를 해서요 야마하의 첫 포크 기타 FG180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처음 입사했을 때는 애초에 기타 제작으로 입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원래는 기계 디자인으로 입사를 하셨다가 이제 기타 개발에 후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FG의 레드라벨의 전신인 FG180의 개발자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랜스 어쿠스틱을 통해서 어떤 이런 기술적인 야마의 최근의 동향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 네, 그런 제작자들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운드의 목표 우에다가 이제 얘기하는 우에다 히데오상이 얘기하는 처음에 그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고자 했느냐의 그 의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저음이 돋보이고 고음이 따뜻하고 서스테인이 길게 남는 소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야마하의 소리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제품을 100개를 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툭 튀어나온 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요것도 이제 야마하만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를 남기고 싶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살짝 쑥 들어간 거 여기 이제 Y를 상징하는 야마하의 Y를 상징하는 요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범프라고 불리는 이 혹 요게 이제 야마하 기타의 디자인적인 상징이라고 저 이거 이번에 이거 인터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야마하의 헤드스탁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게 Y를 형상화하고 있는지는 몰랐고 그리고 저 피카드에 있는 저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저 부분 범프가 야마하 기타 특유의 디자인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66년도에 만들었던 그 FG180에서 지금 이제 레드라벨로 오면서 새롭게 적용된 기술들은 ARE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죠. 그리고 과학적 디자인 그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야마하 사운드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야마하에서 만들고 싶었던 기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야마하에서 집약된 기술들을 적용해서 철학을 계승한 기타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FG5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74만 6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02.5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13mm이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트레디셔널 웨스턴 쉐입의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그리고 측후판 솔리드 마호가니고요 글로스 피니쉬의 아프리칸 마호가니네 오픈 기어 크롬 헤드머신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 셋은 전부 다 본이고요 엘릭서 나노의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이 올라가 있네요. 너트 너비는 44mm 지판 에보니 지판 곡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는 634mm입니다 브릿지 에보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아주 좋습니다. 네, 예전에 그 느꼈던 그 감각이 있어요. 딱 치는 순간
아, 그렇지. 좋았지. 이게 더 좋았었지. 그 생각이 딱 드네. 맞아요. 여기서 뭐 설명하고 있는 건 저음이 돋보이고 고음이 따뜻하고 서스테인이 길게 남는 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단순한 설명에 비해서도 더 소리가 다채롭게 좋은 네. 느낌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이가 부드러운 것뿐만이 아니고 청량한 그런 스파클링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잘 익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라는 그 에이징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에이징 기술에 적절한 그런 결과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빈티지함과 그 빈티지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6번째 소리가 되게 좋아요. 이게 흘러넘치지도 않고 풍부하기도 풍부하고 그죠? 맞아요. 좋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피지컬이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든든하게 자리를 맞아요. 잘 잡고 있어요. 밸런스는 정말 좋습니다. 네, 사운드 진짜 네. 좋습니다. 마호가니의 치쿠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밸런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되게 편하게 만드네요. 아 맞아요. 튀는 것도 없고 하지만 사운드는 꽉 차있고 그렇다고 하이가 부족하지도 않고 네 맞아요. 오,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티가 확 나네요. 편안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편안함이 화려한 안락함이 아니고 그냥 내 집 같은 소박한 편안함. 근데 집이 또 곰곰이 뜯어보면은 되게 뭔가 엄청 화려하게 인테리어 돼 있는 건 아닌데 좋아 내장 좋아 그러니까 좋아 단순한 그냥 저기 뭐랄까 허름한 편안함은 아니에요. 맞아요. 상당히 좋네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호가니가 그 조금 저가형에서 이제 마호가니가 좋게 말하면은 목가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 촌스러운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그쵸. 경향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시골인데 화려하게 건물을 올리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골의 감성에 맞게 딱 건물을 지어놨는데 주변 환경이랑 잘 어울리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엄청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의 리조트 같은 좋은 얘기네요. 네,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좀 좋아요. LL 시리즈하고 LL 시리즈 같은 경우 약간 그 뭐랄까 강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 크고 그렇죠. 약간 이제 남성적이고 거의 군사 기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엄청 편안해요. 네, 그래서 야마하를 선택하게 된다면 LL, F 딱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All Laid Back and Stuff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짱,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고즈넉한 느낌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묻어나는 사운드 확인해 봤고요. 영업시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 사실 즐겁고 좋죠. 막 화려하고 화려한 것도 보고 막 액티비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내 집 같은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 집 같은 기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집인데 내 집이 좀 좋은 집이야. 그런 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 집이라는 심리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내 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애지간 데를 가봐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내 집이 어느 정도 좋냐, feel good 5성급 이렇게 드릴게요. 5성급만큼 좋다. 5성급. FG5를 굳이 feel good 5성급. 5성급만큼 느낌이 좋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업시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 평균은 78.5입니다. 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FG5부터 한번 달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FS5. 네. 사운드가 이제 피지컬에서 나온 차이들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쉐입은 콘서트, 스몰 쉐입입니다. 그래서 FS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죠. 같은 이제 그 5성급 친환경 리조트인데 이게 좀 큰 방, 가족실. 저거는 이제 커플실. 2인실. 네, 조금 작은 방은 어떤 것도 룸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